4장을 간단하게 좀 다뤄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전체적인 오버뷰를 할 생각이에요. 4장과 관련해서. 자, 우리가 이제 3장까지 배웠던 게 뭐냐 하면, 3장에서 배웠던 게 뭐냐 하면, 이제 풀의 시리즈라는 걸 배웠어요. 자, 풀의 시리즈라고 하는 거는 뭐였죠? 주기 신호를 주파수 영역으로 변환하는 거였어요. 자, 주기 신호라는 단서가 붙었어요. 자, 그런데 주기 신호는 정말 특수한 경우죠. 자, 일반화된 경우는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자, 조금 더 일반화된 신호에 대한 주파수 영역으로의 변환 방법을 우리가 이제 다룰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 보면은, 자, 4장에서는, 풀이의 변환이에요. 풀이의 변환인데, 4장에서는, 자, 연속 시간에서의 풀이의 변환을 다룰 거고, 5장에서는 같은 풀이의 변환인데, 자, 이산 시간에서의 풀이의 변환을 다룰 예정이에요. 자, 그러고 나면은, 자, 6장에 대해서는, 자, 4장, 5장을 다루고 나면, 6장은 나중에 다룰 거예요. 7장을 먼저 다루고, 6장을 나중에 다루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주파수 특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가, 되게 정성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러니까 정량적인 부분이 아니라 정성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시험 문제 내기가 좀 까다로워. 더군다나 온라인 시험이면 더 어려워요. 뭐 이렇게 그리는, 그러니까 뭐 그래프 같은 거 그리는 게 많은데, 그거를 온라인 시험으로는 좀 어려워서, 일단 더 중요한 게, 샘플링이 더 중요한 것도 있고, 샘플링과 뭐 인터폴레이션 관련된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어서, 자, 4장과 5장을 마치고 나면 7장으로 가고 나서 다시 6장으로 들어가고 혹시나 시간이 남으면 8장에 있는 G 트랜스폼을 다룰 예정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이제 다루고 있는 거는 시간 영역에서의 신호를 주파수 영역으로 넘겨주고 거기서 우리가 이제 신호를 분석하는 거를 지금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주파수 해석이라는 것을 계속 하고 있는 건데, 자, 주파수 해석이라는 것이 이제 신호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주파수 성분을 구하는 과정이에요. 자, 여러 가지 주파수가 섞여 있는데 그것들에 대한 하나하나의 성분을 구하는 과정이 자, 주파수 해석이에요. 자, 그리고 지금 아까 했던 얘기인데, 자, 코사인 신호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기본 신호라고 또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코사인 오메가 뭐 t 플러스 파이의 형태가 있다고 하면 이걸 우리가 기본 신호로 볼수 있는데, 자, 얘를 기본 신호로 봤을 때, 물론 뭐 코사인이라 해서 코사인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인소이드 형태의 신호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코사인, 사인 다 포함했을 때. 자, 하나의 코사인은 하나의 주파수를 가져요. 그러니까 사실 되게 당연한 얘기야. 코사인 신호는 하나의 주파수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어떤 신호를 우리가 여러 개의 코사인 함수의 합으로써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푸리에 시리즈, 푸리에 트랜스폼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코사인의 거의 무한대의 조합으로 보면 하나의 어떤 일반적인 신호를 우리가 구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뭐 주파수 1Hz의 신호는 자, 1Hz의 코사인 신호로 뭐 표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얘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그냥 코사인이라는 것보다는 이 오메가 어떤 주파수 성분을 나타내는 베이시스 펑션으로 쓰이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 뭐 위상이 붙은 경우도 있고,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자, 진폭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겠죠. 자,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기 복소평면을 놓고 얘기를 했었어요. 복소평면상에서 이 반지름의 길이가 이 진폭에 해당되는 거고, 그리고 이것이 도는 속도가 오메가. 그리고 자, 여기 이제 옵셋이 있으면 그 출발점이 위상에 해당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코사인 신호가 가지고 있는 총세 가지의 이런 정보가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중요한 건데, 자, 주기 신호의 주파수 성분을 우리가 푸리의 급수를 통해서 획득했어요. 자, 근데 이거는 주기 신호라는 굉장히 특별한 경우에만 성립하는 거였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이제 맨날 특별한 경우만 다룰 순 없잖아요. 주기 신호만 다룰 순 없는 거잖아. 그래서 자, 일반적인 경우, 다시 말하면 비주기 신호에 대해서도 주파수 변환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도입하는 개념이 자, 푸리의 변환이에요. 자, 그런데 뭐 주기 신호인 이 푸리의 급수와 주기 신호를 이용한 푸리의 급수와 이제 뭐 비주기 신호인 푸리의 변환이 뭐 완전히 동떨어진 얘기가 아니라 자, 이 특별한 경우를 확장하게 되면 우리가 비주기 신호에 대한 푸리의 변환을 얻을 수 있어요. 자, 이제 뭐 여러 번 반복해서 얘기할 건데 어떤 식으로 확장할 거냐면 자, 우리가 주기 T를 놓고 얘기를 해요. 자, 주기 신호라고 하는 거는 이
주기 T를 간격으로 어떤 신호가 나오는 거를 우리가 주기 신호라고 얘기하죠. 자, 근데 주기가 무한대로 가면 어떻게 될까? 자, 이게 힌트예요. 지금 푸리에 급수를 푸리에 변환으로 확장한 데 있어서 어떤 개념을 가지고 확장을 하냐면 주기 T가 무한대로 간다라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오메가라고 하는 것이 T분의 2파이에 해당되는 값이었죠. 분모에 있는 주기가 무한대로 가면 오메가는 0에 수렴하겠지. 자, 얘를 0에 수렴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부를 거냐면은 비오메가로 부를게요. 정말 작은 그 절편을 얘기, 그러니까 작은 조각을 얘기할 때 우리가 D를 붙여서 델타 오메가로 얘기하게 되죠. 자, 이렇게 표현할게요. 자, 그럼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 하면, 자, 주기 신호인 경우에는 우리가 푸리에 급수를 통해서 표현하면, 자, 뭐 0이 있고, 자, 펀더멘탈 프리퀀시를 오메가 제로라고 했을 때, 자, 주파수 축이에요. 주파수 축이면 여기 1, 2, 3, 자, K 값이 1, 2, 3, 뭐 마이너스 1. 그러면 여기 오메가 제로, 2 오메가 제로, 3 오메가 제로에 해당하는 값들이 자 이렇게 띄엄띄엄 있는 거지. 자, 이게 우리가 주기 신호를 주파수 축으로 변환했을 때 나타나는 신호의 패턴이에요. 그렇죠? 띄엄띄엄 있어요. 근데 이 사이의 값이 과연 없느냐? 그렇진 않겠죠. 이게 주기 신호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주기를 무한대로 보내요. 주기를 무한대로 보내면 오메가 제로가 0에 가까워져요. 그러면 자, 이 값이 0에 가까워지니까 이 값들 사이의 간격이 점점 줄어들겠지. 줄어들다 보면 어느 순간은 이게 이와 같은 어떤 연속된 패턴으로 보일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해요. 그래서 자,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던 푸리에 급수에서 배웠었던 주기 함수에 대한 푸리의 급수 표현에서 t콜 무한대로 보내는 것을 시작하게 되면, 자, 우리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띄엄띄엄 있을 때는 어떻게 계산해요? 이 각각의 값들에 대한 합을 시그마로 계산하죠. 근데 만약에 이게 띄엄띄엄 있지 않고 붙어 있으면 그때는 뭐가 돼? 적분의 개념이 되지.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푸리의 급수에서의 동일한 식을 변형을 시켜주는데 주기가 무한대로 가니까 그 오메가 값이 이제 d 오메가로 되고 시그마가 인테그랄로 바뀌고 t가 무한대로 가는 이런 형태로 바꿔주면은 우리가 푸리의 변환식을 유도할 수 있어요. 자, 요게 이제 그 교재에서 첫 번째로 나온 얘기예요. 그래서 보면은 자 그러니까 비주기 신호를 t콜 무한대인 주기 신호로 취급한다. 자, 이게 좀 말이 이게 좀 어폐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보겠다는 거예요. 자, 비주기 신호예요. 원래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마이너스 t 제로 뭐 여기가 0, 그다음에 t 제로 이런 식으로 주기가 그러니까 있는 주기 함수인데 내가 주기를 무한대로 보내. 그러면 자, 얘네들이 무한대 어딘가에 가서 이렇게 나오겠지. 그리고 마이너스 무한대 어딘가에 가서 이렇게 또 나올 거예요. 자, 내가 이게 뭐 타임 도메인이라고 한다면 내가 살아생전에는 다시 볼 수는 없어. 내가 지금 얘이 신호를 한번 보고 다음 신호가 언젠가 나온다라는 건 알겠는데 그게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나올 거라고 믿으면 주기 신호가 되겠죠. 그러니까 뭐 약간 철학적인 얘기긴 한데 그렇게 생각해 봐요. 그러면 비주기 신호를 우리가 주기 무한대로 보내게 되면 마치 주기가 무한대인 주기 신호로 볼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푸리의 급수로의 확장 형태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 지금 방금 전에 설명했던 이 부분이 푸리의 급수에 대한 확장의 개념으로 보는 푸리의 트랜스폼의 개념인 거고. 자, 그러면 주기 t가 커질수록 자, 스펙트럼은 조밀해진다. 왜냐하면 t가 무한대로 가면 오메가가 자, 여기 있는 이 오메가 값이 0에 수렴하기 때문에 더 조밀해져요. 그리고 정말 0에 가까워지면 이것이 연속 함수의 형태로 되겠죠. 그래서 자, 푸리의 표현은 급수 전개에서 적분한 형태로 바뀐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푸리의 변환이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글씨로 보면 좀 느낌이 오지 않으니까 자, 이와 같이 그림을 봅시다. 자, 여긴 타임 도메인이에요. 여기는 자, 오메가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F 그러니까 프리퀀시 도메인이에요. 그러니까 헤르츠 단위의 이제 프리퀀시 도메인인데
자, 지금 이와 같이 0t, 2t, 3t, 4t. 자, 주기 t가 자, 이만큼의 간격을 갖다가 점점 넓어져요. 자, 여기는 이제 비주기 신호라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기가 무한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어딘가에 있어. 있긴 있다라고 믿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스펙트럼 형태로 나타내게 되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주파수 쪽으로 보내게 되면, 자, 지금 우리가 하모닉스라는 것이 그 펀더멘탈 프리퀀시의 정수배가 되는 점들마다 그 값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자, 0, 1F0, 2F0, 3F0. 그때에 자, 이와 같은 코에피션트가 나오는, 웨이팅이 나오는 결과가 나왔어요. 자, 그런데 T가 증가해요. 주기 T가 증가해요. 그러면 자, 여기서는 이제 뭐 F라고 하는 거는 T분의 1이죠. 오메가는 t분의 2파이고 f는 t분의 1이니까 자 이와 같이 보게 되면 자 지금 보는 것과 같이 간격이 조금 그러니까 이 간격보다 좁아지는 간격으로 되지 그렇죠?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더 좁아져요. 그러다가 무한대로 가면은 연속 스펙트럼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이게 푸리의 급수예요. 여기서 이 표현이 푸리의 급수예요. 자 이거가 푸리에 트랜스폼이에요. 자, 푸리에 급수와 푸리에 트랜스폼의 가장 큰 차이는 푸리에 급수는 주파수 도메인에서 지금 이와 같이 연속되지 않은, 그러니까 띄엄띄엄 있는 이산 신호의 형태로 존재를 해요. 근데 푸리에 변환을 하게 되면 자, 이와 같이 연속 스펙트럼의 형태로 존재하는 게 특징이에요. 자, 우리가 원하는 게 이것보다는 이거겠죠? 그렇죠? 이게 굉장히 특수한 경우에 해당하는 거고 일반적인 경우. 자,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은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뭐 띄엄띄엄인 형태가 아니라 프리퀀시 도메인에서도 연속적인 값의 형태로 나타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교재의 내용으로 좀 들어가 봅시다. 자, 지금 보면은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이거예요. 자, 컨티뉴어스 그러니까 우리가 컨티뉴어스 타임에 대해서 먼저 다루고 이제 다음 장에서 이제 이산 시간에 대해서 다룰 건데 자, aperiodic signal이라는 거예요. 비주기 신호를 다뤄요. 그리고 지금 이거를 우리가 자, 어떻게 푸리에 트랜스폼을 갖다가 유도해 낼 거냐라는 건데 여기 있는 것처럼 자, 주기가 무한대의 신호로 확장을 함으로써 우리가 푸리에 트랜스폼을 유도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근데 지금 요거와 관련된 얘기는 이 다음 슬라이드에 나올 거예요. 지금 여기 나오는 이 얘기는 또 다른 얘기야. 다른 얘기인데, 자, 봅시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한 거예요. 자, YT라고 하는 어떤 신호의 합성된 결과는 우리가 XT와 HT의 컨볼루션으로 구할 수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방금 전뭐 예제에서 봤던 문제죠.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다시 쓰게 되면, 자, Htau 곱하기 뭐 X의 T마이너스 타우에 대한 뭐 적분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자, 여기서 XT 대신에 우리가 뭐 많이 하는 것처럼 익스포넨셜의 J 오메가 T라고 하는 기본 신호를 넣어요. 넣어서 정리를 하게 되면 자, 여기가 이제 지금 여기 XT-tau는 T 대신에 T-tau를 넣어주면 되잖아. 그래서 엑스포넨셜의 J 오메가 T 마이너스 타우로 바꿔 쓸수 있겠죠. 자, 여기 있는 얘를 엑스포넨셜의 J 오메가 T 곱하기 엑스포넨셜의 J 오메가의 마이너스 타우로 써요. 그리고 자, 타우에 대한 적분이기 때문에 타우에 해당하지 않는 얘를 밖으로 끄집어내. 그래서 엑스포넨셜의 J 오메가 T 곱하기 자, 이와 같은 형태로 나타나요. 그럼 우리가 자, 다시 또 나온 얘긴데 h of j 오메가 곱하기 xt의 형태로 yt를 쓸수 있다라고 여러 번 얘기했죠. 그러면 자,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게 이런 신호를 xt로 가정하고 넣었어요. 그럼 얘가 xt에 해당하는 신호지? 그러면 여기 있는 얘가 h of j 오메가에 해당하는 신호겠죠. 맞아요? 자, 그러면 지금 h of j 오메가를 이렇게 쓸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YT를 H of J 오메가에 익스포넨셜 J 오메가 T로 넣었는데 자 이거를 H타우 그러니까 HT라고 하는 임펄스 응답에 대한 푸리에 트랜스폼 결과라는 것으로 우리가 정의를 해요. 근데 꼭 우리가 임펄스 응답만 여기다 넣어줘야 되는 건 아니겠지.
XT라고 하는 일반적인 신호를 넣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자, H타우라고 하는 이 위치에 X타우라고 하는 일반적인 신호를 넣어 정리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가 앞으로 하고자 하는 일반적인 신호에 대한 풀이의 변환이에요. 자, 이 앞에 얘기들은 뭐 앞에서 얘기했던 것에 대한 복습 개념이긴 한데, 자, 이거는 외웁시다. 뭐 이번 시험은 아닌 이번 시험에도 약간 필요해요. HT를 갖다가 우리가 풀의 변환을 통해서 H of J 오메가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쓸 수도 있어요. 자, 이거는 반드시 외우도록 하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 한 슬라이드만 더 해봅시다. 자,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었던 거예요. 앞에서 얘기했었던 거고, 지금 방금 전에 얘기했던 얘기가 뭐였었냐면은 주기 무한대로 확장을 해서 우리가 자, 주기 무한대인 주기 신호로 봐서 풀이의 시리즈를 이용해서 풀이의 변환을 구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었고, 지금 그것에 대한 얘기가 여기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 지금 여기 굉장히 복잡하게 뭐가 많이 쓰여져 있어요. 그렇죠? 여기까지. 이해되면 좋고 이해 안 돼도 상관없고, 대신에 밑에 있는 얘네들은 외워야 돼. 알겠죠? 자, 지금 뭐 나는 가르쳐야 되는 입장이니까 역시나 설명을 해요. 자, 이해 못 하겠으면 그냥 포기해. 예, 이해 안 해도 돼. 뭐쓸 일도 별로 없어. 근데 얘네들은 쓸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거 두 개는 외웁시다. 알겠죠? 자, 뭐 유도 과정이에요. 아까 주기를 무한대로 확장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잖아. 어떻게 확장하면 되는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주기 신호를 일단 먼저 가정해요. 주기 신호니까 우리가 풀이의 급수 전개를 할수 있겠지. 자, 여기 이제 두 개의 신호가 있어요. X-tilde라는 신호는 주기 신호예요. 자, 다시 X-tilde는 주기 신호예요. 그리고 여기 어느 순간 갑자기 XT라고 나오는데 XT는 비주기 신호예요. 자, 그럼 이제 주기 신호가 비주기 신호로 가는 과정인데, 자, X-tilde라고 하는 주기 신호를 우리가 풀이의 급수를 통해서 표현하게 되면, 자, 풀이의 시리즈의 코에피션트를 AK라고 봤을 때 AK 곱하기 익스펀셜 JK 오메가 제로 T. 우리가 K 오메가 제로를 그냥 오메가로 볼 수도 있는 거죠. 자, 뭐 익스펀셜의 J 오메가 T 혹은 JK 오메가 제로 T로 볼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주기 신호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풀이의 급수예요. 풀이의 시리즈예요. 자, 얘를 우리가 AK를 구하는 공식이 이와 같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이번 시험에 나올 거니까 당연히 외워야겠지? 자, 요거 공식에서 우리가 앞에서 뭘 했냐면은, 자, 주기 신호를 비주기 신호로 보내기 위해서 주기 T를 무한대로 보낸다라고 했었어요. 그러면 자, 여기 T가 써 있는 위치에다가 다 무한대를 넣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 얘만 빼고, 자, 2분의 T, 여기 마이너스 2분의 T니 적분 구간이 무한대로 가겠죠. 마이너스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 그래서 자, 마이너스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 갖고 T를 주기를 무한대로 보냈으니까 이제 주기 신호가 아니라 여기 있는 것처럼 비주기 신호로 바뀌었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T분의 1 남긴 했는데, 이건 좀 이따가 이제 우리가 또 변환을 할 거기 때문에, 자, 이와 같은 형태로 됐어요. 이게 뭐? AK야. 그리고 여기서 구한 이 AK를 여기에 대입해서 정리를 다시 할 거예요. 자, X-tilde라고 하는 주기 신호를 자, AK 곱하기 exponential JK 오메가 제로 T로 보는데, 여기에서 구한 이 AK를 아직 여기까지 가지 말고, 자, 여기서 구한 AK를 지금 여기 대입했어요. 그리고 T가 지금, 그러니까 오메가 0분의 2파이가 T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이거를 이용해서 지금 여기 T분의 1을 이렇게 대신했어요. 이 의미는 조금 이따가 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되죠. 자, 여기서 T를 무한대로 보내. 다시 또 T를 무한대로 보내요. 그러면은 여기 이 부분이 XT로 바뀌겠지.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부분들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로 바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T가 무한대로 갔을 때, 자, 뭐, K 오메가 제로가 원래 이제 오메가라는 거는 이제 뭐 그러니까 무한대이기 때문은 아니고 그냥 원래 성립하는 거고, 자, 오메가 제로라고 하는 거는 지금 보면은 얘가 무한대로 가면은 오메가 제로는 0에 수렴하겠지. 0에 수렴하는데 그걸 우리가 다시 쓰면은 d 오메가로 바꿨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지금 보면은 2파이에 d 오메가가 쓰였어요. 그리고
자, 이산 신호에서는 우리가 시그마를 통해서 더해주는 건데, 자, 연속된 신호에서는 우리가 그런 덧셈의 개념이 적분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적분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에 대한 적분으로 바뀐 거예요. 이해되죠? 그리고 안쪽에 있는 얘는 지금 여기, 이거에서 나오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야. 이해돼요? 그리고 지금 이제 주기 신호가 비주기 신호로 바뀌었고, 나머지는 그대로 쓰여졌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 있는 이 d 오메가 있잖아요. 이 d 오메가를, 자, 지금 여기 바깥쪽으로 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오메가에 대한 적분, 안쪽은 지금 시간 t에 대한 적분으로 바꾸게 되면, 자, 지금 보면은 이렇게 썼을 때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자, xt에 대한 어떤 변환 시기, 앞에서 우리가 봤던 이것이 뭐예요? x 오브 j 오메가라는 식이었죠. 그렇죠? 우리가 방금 전에 봤었던 거. 여기 있던 이거가 지금 뒤에 있는 이거 해당되는 거지. 그러면 이 식을 x 오브 j 오메가라는 식으로 바꿔 쓰게 되면, 자, x 오브 j 오메가라고 하는 식은, 자, 2파이분의 1 곱하기, 아니, 곱하기, 뭐, 인테그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익스포넨셜 j 오메가 t, d 오메가를 계산하면 그게 xt가 돼요. 우리가 푸리에 시리즈의 코에피션트들을 이용해서 그 xt라고 하는 주기 신호를 유도할 수 있었잖아요. 우리가 그거를 신호의 합성이라고 그랬어요. 자, 지금 이 과정이 신호의 합성에 해당하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자, 이것이 푸리에 변환에 해당하는 거고, 이게 우리가 주파수, 어떤 신호에 대한 주파수 스펙트럼을 분석하는 과정에 해당되었어요. 어날리시스라고 했었죠. 자, 외워야 될거두 개. 얘를 우리가 푸리에 트랜스폼이라고 얘기를 해요. XT라고 하는 타임 도메인 신호가 들어가서 X 오브 J 오메가라고 하는 주파수 신호로 변환하는 과정을 푸리에 트랜스폼이에요. 그리고 얘를 우리가 앞으로 뭐라고 부를 거냐? 자, inverse Fourier transform이에요. 자, 푸리에 역변환이에요. X of J 오메가라고 하는 신호가 들어가서 XT라고 하는 신호가 유도되는 과정을 우리가 inverse Fourier transform으로 볼 거예요. 자, 이두 개에 대한 식은 이번 학기 끝나고 뿐만 아니라 뭐 졸업해서 대학원에 가도 필요한 식이니까 반드시 좀 외웁시다. 알겠죠? 자, 뭐 과정은 이렇게 유도한다는 거예요. 유도하는 거고, 자, 푸리에 급수와 푸리에 급수의 확장, 그러니까 확장된 버전이다라는 것만 좀 이해를 하면 좋겠어요. 여기 안에 있는 이런 식들은. 그리고 이 식은 외워요. 알겠죠? 자,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돼서 하나만 더 얘기를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뭐 여기를 다 설명할 생각은 아니고, 자, 지금 보면은 AK라고 하는 것을, 자, 지금 이와 같은 스퀘어 웨이브죠? 그렇죠? 구형파. 우리가 3장에서도 많이 다뤘었던 스퀘어 웨이브 형태예요. 자, 주기 t이고 마이너스 t1부터 플러스 t1까지 존재하는 주기 신호예요. 그렇죠? 이 주기 신호에 대한 푸리에 시리즈 코에피션트를 구하면, 자, 이와 같은 형태가 나온다라고 앞에서도 배웠어요. 근데 여기서 요 t를 앞으로 곱하면 TAK가 되거든요. 그리고 오메가 이퀄 K 오메가 제로에서, 자, 이 신호를 그려주면, 자, 지금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 중에 요 실선으로 표현된 이 선들 있잖아요. 이게 TAK에 해당하는 그래프예요. 자, 근데 이 TAK가 왜 나왔는지가 갑자기 뜬금없지. 자, 우리가 이제 요 뒤에서 이제 좀 다룰 예정인데, 오늘 시간 문제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가르치지 못하는데, 결국 TAK가 뭐랑 같냐면, X of J 오메가랑 같은 거예요. 그러면, 자, 오메가에 대한 함수고 X of J 오메가니까 이게 주파수 스펙트럼을 나타내요. 주파수 스펙트럼이라는 것이 TAK에 해당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 띄엄띄엄 이렇게 샘플링된 형태로 나오는 얘네들 있잖아요. 얘네들이 뭐냐면, 푸리에 시리즈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푸리에 시리즈라는 게 결국은 뭐냐 하면, 자, X 오브 J 오메가라고 하는 이제 푸리에 변환된 주파수 스펙트럼이 있는데, 그 주파수 스펙트럼을 우리가
오메가 제로의 정수가 정수배가 되는 점에서 샘플링을 한 게 푸리의 시리즈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오메가 제로 값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그러니까 샘플링 간격이 좁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오메가 제로가 클 때는 이렇게 듬성듬성하게 샘플링이 되다가 오메가 제로가 작아지게 되면, 다시 말하면, 자, t가 무한대로 간다는 게 얘기는 오메가 제로가 작아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점점점 붙게 되면 언젠가는 이게 정말 촘촘히 다 샘플링이 되겠지. 그런 개념으로 그래프적으로도 이렇게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다시 좀 설명을 할게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자, TAK인데 TAK를 자, 이와 같은 식의 형태로 나타내면서 자, 오메가 이퀄 K 오메가 제로라고 나타냈어요. 그러면 자, 오메가 제로의 정수배가 되는 점에서 나타나는 값이고 그게 결국은 자, TAK라고 하는 이 그래프에 대한 샘플링에 해당되는 건데 자, 결과적으로 TAK가 뭐 뒤에서 이도를 다시 하면 X of J 오메가라고 하는 주파수 스펙트럼, 다시 말하면 XT라고 하는 신호에 대한 풀이에 변환된 값에 해당되기 때문에 자, 이와 같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